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귀여워. 와. 그때 그 시절 옛 기억을 소환하는 그 맛 그대로. 이 추억의 맛엔 친구들과 함께한 그리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한자리를 지켜온 30년의 세월. 오늘의 인생 분식은 늘 한결같은 할머니 떡볶이입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추억의 맛. 우리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식이 아니고 진짜 맛있다. 오, 네. 잘하시네. 믿을게요. 그러니까요. 제 엄마가 저 어릴 적에 해주던 맛이 똑같아요. 오, 진짜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먹고. 저희 엄마는 학교 끝나고 분식집 가서 먹던 떡볶이 맛이 났어요. 아. 우리 친구는 어떤 맛이 났어요? 저요? 그냥 맛있는 맛이 났어요. 전 옛날 맛을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옛날 맛이구나. 가성비가 좋아요. 아. 많이 주는데 1,000원밖에 안 해서. 와, 한 접시가? 응. 근데 콜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세 개 샀구나. 오. 이곳의 시간은 여전히 30년 전 그대로. 떡볶이 1인분에 단돈 1,000원. 그때 그 시절 가격이라는데요. 그거는 컵볶이잖아요. 그건 얼마예요? 네, 이곳은 500원. 아, 500원. 학교 앞 분식집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정겨운 컵볶이. 컵 하는 재미가 쏘쏘해요. 500원 동전 하나면 충분하지요. 떨어뜨리면 마음 아프고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어 매워. 떡볶이가 매울 땐 어묵 국물 한 입.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나 사가요? 아, 저희 엄마 주려고요. 아, 어머나. 하나는 엄마 거예요? 네. 싸고 맛있고 그냥 모든 말 필요 없이 그냥 엄청 좋아요. 먹고 싶은 거 주세요. 내가 사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사드릴까요? 어머, 겁나. 이렇게 사준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머. 저요? 저 갈게요. 동심으로 가득한 이곳은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주인 할머니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30년 됐다니까, 1,000원 제가 30년. 처음에 장사 시작한 가격이다니까, 저것이. 저것다 얼마를 올리겠어. 1,000원을 한 번에 1,000원을 올리겠어. 500원 올려봐야 그냥 이대로 팔자 한 것이 덜 줄 수도 없어. 내가 손이 커갖고 주는 습관이 있어갖고.